안녕하세요. 꽃담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구정 전에 받아보실 수 있는 마지막 영상인 것 같아요. 구정 때 분갈이 하실 분들은 오늘 주문을 해주시면은 구정 전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정 전 마지막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환한 애들부터 인사드릴게요. 네, 1번 정수분 가겠습니다. 이거 사각분 2개 하고요. 또 둥근분 굽다리가 있는 분 하나까지 포함해서 이거 3개 가겠습니다. 3개에서 사각은 25,000원씩이고요. 굽다리 정수분까지 포함해서 77,000원이 나가겠습니다. 3개에서 77,000원 나갈 거고요. 사이즈는 8 곱하기 8.5, 사각이 8 곱하기 8.5 나가고요. 또 둥근거는 입구가 8cm 나오고 높이가 9cm 나옵니다. 빨간 포트 그냥 하나씩 신기에는, 큼직한 애들 신기에는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또 2번 가겠습니다. 2번도 빨강하고 핑크를 묶어봤어요. 보라 색깔 꽃하고요. 요것도 3개에서 77,000원짜리고요. 베란다에서 쓰시기에는 아주 예쁜 분입니다.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이요. 3번도 핑크하고 보라를 엮어봤습니다. 또 끝에는, 넝쿨 장미가 있는 둥근 분을 또 섞어봤어요. 사이즈는 둥근 장미는 입구가 9cm 나오고요. 높이가 7cm 나옵니다. 요건 3개 묶어서 이렇게 66,000원에 가겠습니다. 사각분 2개하고 둥근 거 하나하고 엮어서 66,000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은 요거 잔잔한 꽃이죠. 잔잔한 꽃이고요. 사이즈가 입구가 10 나오고요. 요거 조금 큰 사이즈예요. 입구가 10 나오고 높이가 8cm 나옵니다. 요거는 2개에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구멍도 크고 흙이 좋아가지고 다리도 아주 튼실하고 예쁩니다. 정수분은 무엇보다 가벼워서 가볍고 예뻐서 다들 좋아하세요. 그다음 5번 가겠습니다. 요것도 잔잔한 꽃이고요. 요거 2개를 이렇게 묶어서 요것도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입구가 10 나오고요. 높이가 8cm 나옵니다. 네, 6번이요. 6번은 정수 리본이에요. 리본 분입니다. 요거는 입구가 9 나오고 9cm 나오고요. 높이가 5.5cm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약간 직사각형 모양의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5개를 묶었습니다. 5개 묶어서 12만 원이에요. 근데 11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이 7번은 입구가 9cm고요. 높이가 7cm인 고로 3개 묶었습니다. 3개 묶어서 4만 8천 원에 가겠습니다. 48,000원 저도 하나 심고 심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예쁘죠? 빨간 포트 하나 심어도 넉넉한 사이즈랍니다. 제가 지금 목대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자라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8번이요. 8번은 좀큰 사이즈예요. 요거는 큼직한 사이즈랍니다. 사이즈가 크고요. 요건 10.5 나오고 높이가 7.5 나오는 사이즈예요. 네, 제가 여기 2구짜리를 심었는데 예쁘더라고요. 이 화분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위화기 칠이 안돼 있어서 화분이 참 쓸모가 있고 굉장히 예뻐요. 가벼워요. 가볍고 좋고 달기한테도 뭐를 심어놔도 아주 예쁜 한번더 쳐다보게 되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그 다음에는 9번 갈게요. 9번 도양분으로 가겠습니다. 9번은 도양분 7종이에요. 가성비 좋게 제가 7종을 묶어봤어요. 7종에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봐주세요. 요건 합식을 할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가 한13 넘게 나오죠? 요거는 한10 정도 나오고요. 또 작은 애는 한8 정도 나오는, 7, 한7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똑같은 사이즈고요. 요것도요. 7 정도 나오는 화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7종을 묶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제가 요거 심어서 키우고 있는 거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렇게 예쁘답니다. 아주 예쁘죠? 이 화분 보기보다 달기 심어놓으면 참 예뻐요.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면은 깔끔하고 아주 예쁘답니다. 네, 10번이요. 요건 한 색분이 없습니다. 딱 3개가 남아서 제가 올려봅니다. 요 입구가 6 나오고요. 높이가 6.5 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3개에서 27,000원에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이요. 11번은 하얀 화분인데 정수분입니다. 요거 전부 다요. 입구가 8.5 나오고요. 높이가 7.5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3개에서 6만 원에 갈 거고요. 이게 때가 안 타게 흰색이지만은 살짝 유화칠이 살짝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때가 타는 스타일이, 재질이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약간 좁아졌죠? 네, 11번, 12번, 6만 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세트요. 13번 세트도 일전에 요거 세트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인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리본 분이요. 입구가 9cm 나오는 분이에요. 9cm 나오고 높이가 5.5cm 나오는 리본 분입니다. 리본 분 두 개 하고요. 요거 9cm 나오고요. 요건 약간 작아요. 요건 6.5cm 정도 나오죠. 요거 하고 또 줄무늬 콩 분이요. 요건 5cm 정도 나옵니다. 요런 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섞었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85,000원에 가겠습니다. 여섯 개가 되는 거죠. 여섯 개 85,000원에 가겠습니다. 다양하게 정수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요. 다양하고 예쁜 애들을 이렇게 사이즈별로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또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85,000원에 가겠습니다. 13번, 14번이요. 85,000원 하겠습니다. 네, 15번이요. 요거 정수분입니다. 귀퉁이에 이렇게 꽃이 있죠. 귀퉁이에 꽃이 있는 분이라서 아주 예쁩니다. 깔끔하고요. 몸판에 이렇게 유약칠이 돼 있어요. 살짝이요. 그래서 때가 안 타는 아이보리지만은 때가 안 타는 그런 분입니다. 요거 택배비 없이 보내기 위해서 제가 네 개에다가 요거 줄무늬 콩분을 하나 섞었어요. 요거 섞었습니다. 섞어서 요거는 53,000원에 가겠습니다. 무료 택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맞춰봤어요. 그다음 16번 색감도 있고요. 15번, 16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7번은 요거 산토방 화분이에요. 정수분은 아니고요. 산토방 화분이고 요건 3종의 가성비가 좋아서 입구가 외경이 9cm 나와요. 9cm 나오고 내경은 좀 작습니다. 한 6cm 보시면 될 거예요. 내경은요. 높이는 8cm가 되고요. 요거 3개 묶어서 요거 30,000원에 가겠습니다. 색깔별로 이렇게 가니까요. 색깔별로 3개를 30,000원에 가겠습니다. 18번도 이렇게 나왔다가 18번은 또 입구가 흰색이 돼 있죠. 흰색이 돼 있고 장미꽃이 이렇게 도성이 이렇게 있고요. 보석까지 박혀 있고요. 요것도 3개에서 30,000원에 가겠습니다. 입구는 요것도 한 9cm 정도 나오는데 내경은 한 6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는 큽니다. 둥글게 돼 있기 때문에 내경은 안에는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19번 가겠습니다. 19번이요. 요거 애나분입니다. 요거 새가 한 마리씩 난땅 앉아있는 애나분이고요. 높이는 외경은 8cm 나오고 내경은 조금 작습니다. 요거 8cm 정도, 키도 8cm 정도 되고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요런 분입니다. 빨간색깔 새가 한 마리 난땅 올라앉아서 까치인가 봐요. 아주 예쁜 그런 애나분입니다. 두 개 세트에서 요거 5만원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제가 백강분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좀 할인을 해가지고요. 무료 택배가 되게끔 제가 저렴하게 묶었어요. 백강분을 5만원 세트로 묶어봤습니다. 다양한 디자인별로 이렇게 묶었으니까요. 백강분은 이렇게 크리게 보이죠? 백강이라고 낙인도 찍혀 있고요. 요거는 굉장히 지달공법을 이용해서 만든 화분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베란다에 쓰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은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보통 한 8.8cm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8.5 정도. 요거는 한 7.5 정도 나오네요. 그런 분이고요. 색감이 또 예뻐요. 백강분 특징이 색감이 이렇게 예쁘고 다 또 크랙이가 있습니다. 여기 지다이 공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화분마다 크랙이가 있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면이 다 이렇게 다리도 너무 예쁘고요. 다리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백강분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이요. 21번도 둥근 분하고 또 사각 분하고요. 또 붙여쓰기 넣은 롱분까지 합했습니다. 요거 롱분까지 넣어가지고 요것도 5만원에 나가고요. 사이즈 한번 봐드릴게요. 요 입구 8cm 나옵니다. 8cm 나오고 높이는 10cm 나오고요. 그런 롱분입니다. 그거 하나 섞어서 다양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섯 개를 묶었습니다. 다섯 개 묶어서 5만원에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22번이요. 22번도 색감이랑 뭐 골고루 제가 이렇게 묶어봤어요. 무료 택배하기 위해서 골고루 묶어서 조금씩 할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개당 12,000원 하는 것도 전부 다 할인을 했고요. 할인을 해서 이렇게 묶어서 다섯 개를 5종을 묶어서 이것도 롱분이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요. 요 롱분 하나 들어갑니다. 보시죠. 상당히 고급 다리도 참 예쁩니다.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고 또 요런 분도 하나 들어가고요.
또 여기는 또 민자분도 하나 또 들어갔네요. 이렇게요. 네, 요거는 민자분은 제일 작은 분인데 7.5 곱하기 7이 나옵니다. 22번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또 둥근 분 구성으로 묶었습니다. 23번 가겠습니다. 23번은 둥근 애들인데도 요건 얘는 약간 목대 있는 애를 심어도 괜찮을 것 같은 입구가 10cm 나오고요. 높이가 8.5 정도 나오네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 두 개 하고 조금 입구가 얘는 좀 커요. 대신에 키가 약간 낮은 대신에 얘는 10.5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한 7cm 정도 나오죠. 이런 두 개 하고 또 롱분을 하나 섞었어요. 이렇게 사각 롱분을 하나 섞어서 이것도 5만원에 나가겠습니다. 쓸모 필요하신 구성대로 이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24번이요. 택배비 없이 나가기 위해서 제가 골고루 묶었으니까요. 24번은 롱분 두 개, 사각 롱분 두 개 하고요. 또 키가 작은 사각분 두 개 하고요. 또 둥근분 하나 하고 이렇게 묶어서 이것도 5만원에 나가겠습니다. 네, 가장 저렴한 구성으로 또 가장 쓸모있는 사이즈로 묶었으니까요. 백강분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고급분에 속합니다. 이건 수제공방분이고요. 고급분이고 다 지다이 공법을 이용하고 또 흙을 굉장히 좋은 흙을 써가지고 상당히 가볍습니다. 이 합은 상당히 가벼워요. 가벼워서 베란다에서 쓰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 뭐 깁장에서 쓰셔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아주 깔끔하고 예쁘답니다. 네, 이번에도 또 읍내 꽃집분 들어왔습니다. 읍내 꽃집분 또 소개할게요. 번호 찜해 주세요. 네, 25번이요. 읍내 꽃집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이 좋고요. 다리도 저렇게 튼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베란다나 뭐 아니면은 킵장에 쓰셔도 괜찮고요. 바깥에 뭐 노지에서 쓰셔도 이거는 어디에서 갖다 놔 쓰셔도 품위가 있고 격이 있는 품격이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번호 천천히 봐주세요. 네, 25번, 26번이요. 예쁘죠? 그 다음에 27번 가겠습니다. 사이즈는 한번 제가 재볼게 한번 봐주세요. 읍내분이 요즘 좀 커졌어요. 입구가 10일 나오고요. 높이가 10.5 정도 나오죠? 10cm 조금 넘네요. 옛날에 이거 5만원짜리 사이즈만큼 커졌어요. 지금요. 이게 개당 3만원씩입니다. 옛날에는 이 사이즈가 5만원짜리였어요. 근데 요즘 사이즈가 커져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 29번이고요. 29번 아이보리 색깔이네요. 28번은 빨간 바탕에 저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목단인가요? 무슨 꽃인가요? 너무 꽃이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31번 장미 꽃다발이 있고요. 또 32번도 꽃다발이 있습니다. 리본까지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는 또 33번이요. 33번은 또 커다란 목단인가요? 무슨 큰 꽃이 있고요. 또 34번은 노란 바탕에 꽃이 두 송이 있는데 참 예뻐요. 34번입니다. 35번은 주황색 바탕에 잔잔한 꽃무늬가 있습니다. 35번입니다. 36번이요. 36번도 이렇게 잔잔한 꽃이 있고요. 이 3만원짜리 지금 이 제가 소개하는 읍내 꽃집분은 보통 입구가 크게 나오는 애들은 10위까지도 나와요. 요즘 커져가지고 10위까지도 나오고 작은 애들은 뭐 아주 작은 애들은 뭐 한 9cm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형태에 따라 달라요. 요거는 한 12cm 정도 나오죠. 요거는 약간 더 11.5 정도 나오고요. 애들이 손물레 화분이기 때문에 만든 형태에 따라서 만든 사람에 따라서 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흙의 양은 정량이 들어간 거예요. 다 똑같은 양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만드는 스타일만 조금 이제 키가 크면은 입구가 좀 작아지고 키가 작으면은 입구가 좀 커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41번이요. 41번도 잔잔한 꽃무늬입니다. 41번도 입구가 큼직하니 잔잔하고 예쁘죠 아주. 읍내분은 한날을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다 여러 개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꽃을 소장하느라 꽃 그림을 모으시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43번은 이제 좀 목대가 있는 애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농분입니다. 입구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입구가 9cm 나오고요. 9.5 정도 나옵니다. 입구는 12.5 정도 나오고요. 12.13 거의 다 나와요. 12.5 정도 나옵니다.
요거 조금씩 차이가 있죠. 오차가 있습니다. 요거는 8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12.5 정도 나오고요. 요거는 또 입구가 뻘뚤하게 된 분이에요. 요건 입구가 8cm 나오고요. 높이는 12cm 나와요. 네, 46번이요. 46번은 제가 3개씩 묶어서 조금씩 할인을 했습니다. 3개 하시는 분에 할인해서 3개 하면 9만원이에요. 9만원인데 85,000원씩 가겠습니다. 3개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요. 이렇게 세트를 묶어봤으니까요. 네, 이런 분이 있습니다. 3개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낱개를 찜하셔도 85,000원에 갈게요. 5,000원 티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9번이고요. 49번도 이렇게 예쁘죠? 완전한. 제가 키하고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사이즈, 색감 이런 거 생각해서 제가 묶어봤어요. 이렇게요. 예, 고르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차라리 이렇게 묶어서 제가 또 직접, 화분을 직접 만지면서 이렇게 뽑아서 묶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게 조화롭게 묶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또 소장 가치가 있는 애나브으로 가겠습니다. 애나브는 이렇게 또 앞뒤로 다 무늬가 있어요. 꽃무늬가 있고 끝에는 또 인실까지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는 개당 6만원짜리고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네, 입구가 한 10일 다 나와요. 거기다 10.5 정도 나옵니다. 정확하게 10.5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얼마나 나올까요? 높이도 10일 나옵니다. 네, 이런 사이즈예요. 요것도 52번도 또 이렇게 아주 색감이 예쁘고 다리도 안정감이 있고 뒷모습 쓰시다가 실증이 나면은 뒤로 돌아놓으시면 돌아놔도 깔끔하고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애나브는요. 요것도 사이즈는 입구가 10일 정도 나오고요. 10일 거의 다 나옵니다. 10일 정도 나오고 높이도 한 10일 나오죠? 10일 정도 나오고요. 그런 분입니다. 위에가 동그란 분이에요. 그 다음에 53번이요. 귀가 약간 각이 졌어요. 이렇게 마른 목골로 되어 있고, 앞에는 둥근 분입니다. 네. 뒤는 뒷모습이에요. 요거는요. 뒤도 예쁘죠? 요것도 사이즈 제가 한번 재볼게요. 입구가 얼마나 나올까요? 요거는, 이렇게 마른 목골이라서 12가 나오네요. 거의 12가 다 나오고요. 12가 나오고, 높이도 10일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런 분이고요. 이것도 두 가지 나란히 이렇게 놓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색감이 예쁘고 뒷모습도 아주 예쁩니다. 그런 분이고요. 또 55번이요. 55번입니다. 55번은 요거 또 55,000원짜리예요. 이건 그림이 뒤도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나란히 하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소장 가치가 있는 애나브이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요. 물마름도 좋은 화분입니다. 그리고 하얀 바탕이지만은 때가 안 타는 유약을 칠해서 살짝 유약을 입힌 그런 화분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또 예쁜 피규어 들고 왔습니다. 57번이요. 요거, 꽃을 든 소년 도기 인형입니다. 이게 사기예요. 사기를 만든 인형이고요. 요렇게 두 개 가겠습니다. 두 개 세트로 약간 크기가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섞어서 원래는 이게 36,0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선물로 마지막 선물로 DC를 좀 많이 했습니다. 3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3만원에 갈게요. 얘네는 발레하는 소녀들입니다. 발레 소녀들 얘네들 쌍에 24,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제공방분이요. 자기향 화분도 들어왔습니다. 자기향 화분 이거 상당히 고급스럽죠? 고급지죠? 줄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니셜 들어가 있고요. 이 화분은 굉장히 중후한 맛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고급진 그런 화분입니다. 입구가 10일 나오고요. 높이가 15.5가 나와요. 10일 나오고 높이가 15.5 나옵니다. 한 개당 96,000원씩 나갑니다. 파란색 꽃이 있고 빨간색 꽃이 있고요. 60번은 빨간색 꽃입니다. 일전에도 이거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별로 없었어요. 자기향 꽃분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있을 때 바로바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당 96,000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61번이요. 61번도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죠? 따로따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61번은 이것도 개당 96,000원짜리예요. 이거 자기향 분이고요. 입구가 약간 프릴로 돼 있고 다리도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또 안에 물구멍도 뭐 큼직하게 뚫어져 있고요.
요거는 입구가 10.5가 나오고 높이가 14가 나오는 그런 훌리분입니다. 입구가 후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생 같은 거 그냥 살짝 뭐 늘어진 애들도 괜찮을 것 같고 후릴 때문에 참 예쁠 것 같아요. 62번 요것도 96,000원짜리고요. 자기양 화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64번이요. 64번은 요거 공부, 수제 공방분이고요. 요것도 아 이렇게 또 사이즈가 16.5가 나오고요. 높이가 12.5가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큼직하면서 아, 창 같은 거 심어놓으면 참 멋질 것 같아요. 군생이나 창을 심으면은 아주 멋진 개당 4만원짜리입니다. 63번, 64번이요. 나무에 새까지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아주 입체적으로 굉장히 멋진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이번에는 라움 공방분 하겠습니다. 65번입니다. 아, 요거는 104,000원이에요, 가격이요. 입구가 19 나오고요. 높이가 14.5 나옵니다. 19 나오고요. 입구가 19 나오고 높이가 14.5. 아, 이 그림도 화려하거니와 또 이렇게 보석이 화려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멋진 그런 화분입니다. 이 화분은 실물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영상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예쁘네요. 그 다음에는 또 66번 가겠습니다. 66번도 요 가격은 똑같아요. 요거 104,000원짜리고요. 요것도 라운 공방입니다. 입구가 19가 나오고요. 19가 나오고 높이가 15.5가 나오네요. 요거 높이가 조금 더 크네요. 아, 굉장히 화려하죠? 꽃바구니에 꽃이 잔뜩 이렇게 꽂혀져 있는 그런 화분인데 이걸 또 그냥 그린 게 아니라 홈을 파가지고 홈에다가 이렇게 색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라운 공방이요. 많이 안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라운 공방이었습니다. 요거 10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요것도 라운 공방 거예요. 요것도 라운 거고요. 요거는 입구가 18이 나와요. 입구는 18이 나오고 높이가 14가 나오고요. 요거는 91,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입구가 18 나오고 높이가 14, 91,000원입니다. 요거는요. 아, 보석도 상당히 지금 고가의 보석을 박아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화분이에요. 실물이 훨씬 더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흰 바탕이기지만 유약칠을 살짝 해가지고 때가 안 타는, 더 이상 안 타는 그런 색감을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수제공방분 가겠습니다. 요거 대품을 심을 수 있는 수제공방분입니다. 요거 꼬마공방분이고요. 또 입구에 이렇게 후릴이 잡혀 있고 아, 앞에 그림이 다 입체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붙이셨어요. 붙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쁘네요. 요거 10만원짜리입니다. 입구가 21이 나오고요. 높이가 19가 나옵니다. 대품을 심을 수 있는 아주 여성스러우면서도 멋진 예쁜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수제공방분 10만원 나가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입구가 후리를 너무 예쁘게 잡아가지고 주름을 다 잡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특이하고 이런 거는 하나 소장하시면은 두고두고 보셔도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좀 실리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화분 소개할게요. 69번이요. 요건 돌화분 두 개 하고요. 돌화분입니다. 돌을 쪼아가지고 붙이는 게 화분이에요. 돌화분이 다리도 아주 매끈하고 예쁘고,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돌화분이에요. 돌화분 두 개 하고, 또 요거 새로 나온 이번에 또 롱분이 조그만 게 롱분이 새로 나왔어요. 롱분 요거 세 개하고 합해가지고 아, 56,000원에 나가겠습니다. 사이즈는 아, 8cm 나오고요. 높이는 10일 나와요. 네, 요런 애들입니다. 얘는 또 10cm 나오고요. 높이는 10이 나옵니다. 요런 애들 다섯 개를 해서 56,000원에 가겠습니다. 아, 70번도 모양이 약간 달라서 제가 70번도 묶었어요. 이렇게 똑같은 화분입니다. 이것도 56,000원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1번이요. 가성비 가장 좋은 화분이죠. 단화분인데 밑에는 이렇게 슬림하게 돼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아주 튼실한 화분입니다. 요거 다섯 개에서 55,000원 가겠습니다. 입구 11.5가 나오고요. 높이는 10.5가 나옵니다. 72번도 그렇고요. 그렇게 색깔은 랜덤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73번이요. 73번도 요거 5종 해가지고 5만원 가겠습니다. 입구는 9.5 나오고요. 높이도 9.5 나오고요. 아, 뭐 외경으로 재면 10cm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아, 요거 5개 해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나갈게요. 색깔 다 예뻐요. 중복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75번 가겠습니다. 75번은 창을 심을 수 있는 큰 큼지막한 분이고요. 아, 저도 어저께 창 분갈이를 했는데 창 심을 게 참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 창분 참 멋집니다. 입구가 19 나오고요. 높이가 13이 나와요. 19가 나오고 높이가 13이 나온답니다. 안에도 한번 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런 형태입니다. 큼직하니 아주 묵직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는 또 76번이요. 76번도 이렇게 두 가지 색깔라 있고요. 개당 35,000원씩입니다. 색깔 얘기하시면 되세요. 카키 색깔하고 빨간 색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십니다. 개당 35,000원짜리예요. 사이즈가 큼직해서 너무 좋습니다. 입구가 19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 창 중품 정도 심을 수 있는 애들 아주 물마름도 좋고 기능성 화분이죠. 이거 락화분입니다. 고열에서 구워내가지고 아, 통기성도 아주 좋고요. 물마름도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다리도 안정감이 있고요. 여기 락이라고 밑에도 써있고 아, 보시면 입구가 14.5가 나와요. 15가 거의 다 나옵니다. 아, 높이는 한 10.5 정도 나오고 11 다 나오죠. 이런 화분입니다. 밑에도 물구멍도 큼직해서 너무 좋고요. 아, 또 안에는 이렇게 물마름이 좋은 구멍이 또 4개나 돼 있습니다. 요게 락화분 특징이에요. 요거는 개당 2만원씩 나갈게요. 색감 얘기하시면 되세요. 색상 얘기하시면 되세요. 개당 낮게 판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재미있는 피규어. 요 거위를 들고 있는 거위 어린아이 피규어입니다. 아, 요거는 아, 3만원 나가겠습니다. 키핑장에 갖다 놓으면 너무 이쁘겠죠? 키가 38 나와요. 38 나오는 애입니다. 이거 3만원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명품 화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쭈꾸미들부터 시작해서 큰 대품 화분까지 아, 가성비 좋은 화분도 소개해봤고요. 또 예쁜 애들 들이셔가지고 요즘 날씨 좋으니까는 분갈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명절 안으로 받을 수 있게끔 제가 택배 서둘러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